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시앙마오라는 옆에 남성입니다. 시앙마오는 중국 시골에서 다섯 명의 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다섯 명 중에 가장 똑똑했던 시앙마오는 형들과 누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벌어온 그 돈으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시앙마오는 대학교에서 친구들의 컴퓨터를 빌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결국 전액 장학금을 타면서 중국 최고 대학인 북경대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까지 따게 됩니다. 와, 가난한 집에서 자란 시앙마오는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인한 케이스였죠. 시앙마오는 석사를 졸업한 후에 아끼며 모은 돈으로 데이팅 앱을 만들었습니다. 어플. 그리고 그 데이팅 앱은 짧은 사이에 2천만 명의 사용자를 유치했고, 가난한 시골 출신 청년이었던 시앙마오는 이제 매년 20억 원의 돈을 버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북경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시앙마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에 접어들었고 결혼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시앙마오의 부모님도 그리고 시앙마오도 이제 평생을 함께할 그런 좋은 배우자를 가지길 원했죠. 하지만 큰 성공을 한 스타트업 CEO인 시앙마오는 너무 바빴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천천히 알아갈 시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중매 업체를 고용하게 됐고요. 그 중매를 통해 2017년 3월 30일 옆에 신신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신의 집안은요, 부모님이 유명한 대학의 모두 교수였습니다. 명문가. 이런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지 공대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신신은 캠퍼스에서 인기가 제일 많을 정도로 미인이었던 데다가 사치도 부리지 않고 성격도 좋다고 알려진 완벽한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중매를 통해 만났는데, 이 시앙마오의 이상형이요, 자기보다 키가 크고 술, 담배를 안 하는 자학하고 이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와, 딱 신신이 그러네. 자기 이상형에 딱 맞아 떨어져. 키가 작고 외모가 특출나지 않았던 시앙마오. 신신을 보자마자 한눈에 완전 반해버립니다. 내 와이프는 이 여자다. 시앙마오는 신신이라는 이 여성을 놓치기 싫어 만난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진행시켜버립니다. 당연히 신신도 이런 시앙마오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 데이트 이후에 신신이 시앙마오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까지 올인을 하게 돼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결혼한 지 불과 41일 후 돌연 시앙마오는 빌딩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아니, 결혼한 지 41일밖에 안된새 신랑이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당연히 경찰 포함 모든 사람들은 와이프인 신신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앙마오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말에 신신은요, 사실 시앙마오가 자기 데이팅 어플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중국 공안으로부터 수사도 자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한테 항우울증제를 먹을 정도로 정신이 불안해서 자살할 것 같다고 늘 말했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런 신신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기 전까지는요. 시앙마오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한 SNS 플랫폼에 시앙마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시앙마오가 죽기 직전 신신이 자신을 죽인 범인이라고 지목했다는 글이었죠. 그리고 그 글에는 시앙마오가 불과 만난 지 160일 만에 신신에게 50억이 넘는 돈을 써버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뭐 재벌이었으니까 결혼할 자기 예비 신부한테 50억 넘게 돈을 자기가 선택해서 쓴 거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어 쓴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결혼도 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중국에서는요, 상류층 사이에 결혼할 때마다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큰 금액의 현금이나 집을 주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결혼 지참금 같이. 물론 신신과 시앙마오처럼 중국의 최상류층에서는 억대의 현금과 집이 오고 가곤 하죠. 우리나라에서 남편은 집을, 여자는 혼수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신은 시앙마오와 첫 만남 이후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신신은 북경 중심지에 있던 자신 명의의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뛰어난 외모와 명문가 출신의 신신이 돈까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앙마오는 이에 질세라 자신도 자기 은행 계좌에 있던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자랑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앙마오가 성공한 남자라는 걸 알게 된 신신은 시앙마오에게 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뭐 그냥 이 남자 자체도 마음에 들었는데 돈까지 많다고 하니 뭐 거부할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첫 만남부터 신신에게 반했던 순진한 금사빠 시앙마오는 알게 된 지 이틀밖에 안 된 여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만난 지 단 2주 만에 1억짜리 옆에 테슬라 차를 뽑아줬습니다. 왜? 난 돈이 많으니까. 나도 널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니까. 이후에 신신과 시앙마오는 시골에 계신 시앙마오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요. 사실상 결혼을 약속한 둘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하고 싶다 허락도 맞고 할 겸 간 거였겠죠. 그렇다 보니 시앙마오는 신신과 부모님의 만남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당연하죠. 시골에서 자라난 부모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신신을 싫어할까봐, 우리 결혼 반대할까봐. 하지만 와, 우리 부모님을 딱 만났는데 내 여자친구인 신신이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너무 잘하네. 여기서 또 한 번 반했겠죠. 시앙마오의 부모님이 신신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어머 아들,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 사실상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은 시앙마오와 신신은 이제 중국의 하와이라는 하이난으로 여행을 갑니다. 하이난에 가서 이곳 저곳을 돌아보는데 와, 이 시앙마오의 눈에 한 이쁜 집이 쏙 들어온 거예요. 와, 집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뷰도 너무 좋고. 아,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네. 그러니까 이때 시앙마오가 작게 혼잣말로 아, 이곳에 여름 별장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네. 지나가듯이 혼잣말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신이 딱 들은 거예요. 자기야, 뭐라고? 여기에 별장 있으면 좋겠다고? 아, 내가 알아볼게. 자기 북경어밖에 못하지? 난 여기 언어까지 다 되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랑 집 한번 알아볼게. 라고 하면서 신신이 대신 집을 사 계약하겠다며 시앙마이에게 6억 원을 받아냅니다. 6억! 집을 계약하는데 6억 줘! 아니, 시앙마오가 바보도 아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6억을 신신이 집 계약하겠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현금? 별론데? 나 그냥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사면 돼. 그랬더니 신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업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현금을 내야지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지, 답답한 사람아. 화를 막 내면서 굳이 현금이어야 한다며 6억을 다 받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삽니다. 자기 이름으로요. 이때는요, 둘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신신이 6억짜리 집을 받아낸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번에는 홍콩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시앙마이는 처음에 신신이라는 이 여자가 수수하니 사치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착하고 학구적이고 해서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건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막 명품에 환장을 해. 홍콩은 쇼핑의 나라잖아요. 여기에서 명품에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이 여자가 이 여행에서만 돈 1억을 씁니다. 1억. 누구 돈? 당연히 남자친구 시앙마이 돈으로요. 지 돈으로 지가 썼으면 이런 말을 못하죠. 남자친구 돈 많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남자친구 돈이 자기 돈인 거예요, 완전. 게다가 신신은 홍콩 여행 마지막 날 시앙마오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야,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 사실은 한번 다녀왔어. 나 돌싱이야. 신신 말로는 대학 시절 잠시 서류 문제 때문에 결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앙마오는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신의 이런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닌, 아, 나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잠깐의 시간을 갖자고 얘기합니다. 헤어지자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이때까지 선물한 집하며 명품들 다 돌려줘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너무 충격이니까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할까봐, 내 돈줄이 나랑 헤어지고 싶어 할까봐. 나 얘랑 헤어지면 안 되는데. 아, 그럼 이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 못하는 건데. 아씨, 괜히 돌싱 고백했나. 이 신신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돌연 자기가 막 더 화를 내요. 난 당신을 믿고 힘들게 고백한 건데 뭐? 시간을 갖자고? 그 말이 헤어지자는 말 아니야? 당신 나를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됐어, 그냥 우리 헤어져. 자기가 선수를 친 거예요. 먼저 자기가 막 분노하면서 여행 중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미 신신은 모든 계획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 남자 놀래서 날 잡을 것이다.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순진한 시앙마오는 신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갑자기 신신이 짐을 싸서 가버리니 시앙마오 놀란 거예요. 어? 어, 어디가? 바로 여자친구 신신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돌싱면 어쩌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됐지, 우리 얼른 결혼하자. 그렇게 결혼 날짜가 잡히고 2주 전인 6월 4일 시앙마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신한테, 자기야, 그때 고백했던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얘기 있잖아, 그때 정확하게 정리한 거 맞지? 그 이혼 서류 좀 내가 볼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진 순진한 남자처럼 보였어도 어엿한 사업을 하는 억대 사장님이잖아요. 정확하게 할 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 딱 집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신신 그냥 그 이혼 서류 진짜 이혼했다고 보여주면 될 것을 자기를 못 믿냐고 막 하면서 화를 미친 듯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이혼 서류?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럼 나한테 1억 5천만 원 줘. 그러면 보여줄게. 자기 지금 나 못 믿어서 결혼 전에 이러는 거잖아. 그냥은 못 보여줘. 1억 5천 달라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시앙마오가 왜 이렇게 예민 반응을 해? 정리했다고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것을. 뭔 또 돈을 달래. 내가 은행이냐? 나한테 돈 맡겨놨어? 화를 낼 법도 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시앙마오는 여자친구 신신이 1억 5천만 원을 줘야 이혼 서류 보여주겠다고 하니
알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또 줍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줘? 시앙마오는 자기 딴에 어차피 곧 우리 결혼할 거고 결혼하면 이게 다 우리 돈이 되는 건데 라는 그 생각에 준 거예요. 시앙마오가 1억 5천 줬어요. 어쩌겠습니까? 이혼 서류 보여줘야지. 그렇게 신신이 이혼 서류를 내놓는데 여기서 또 걸립니다. 신신이 이때까지 또 거짓말을 했었다는 거야. 분명히 신신은 돌싱을 고백할 때 예를 들면 내가 20대 초반에 김씨라는 남자를 만나 몇 년 동안 결혼 상태였다. 하지만 몇 년도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민 이혼 서류를 딱 보니까 상대편 남자 이름이 달라. 결혼 기간도 이혼 기간도 다른 거예요. 당연히 시앙마오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혼 서류 속에 적힌 이 남자는 또 뭐야? 나한테 말한 남자랑 이름이 다른데? 그랬더니 신신 당황을 하는 듯 하더니 돌연 또 자기가 더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날 지금까지도 못 믿는 거야? 길길이 날뛰면서 여자친구인 신신이 시앙마오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때 시앙마오가 신신한테 눈에 멍이 들 정도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신신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모두 날 못 믿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다 이렇게 만든 거라고! 가스라이팅까지 시전합니다. 그러면서 날 못 믿은 당신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났어. 상처도 심하고 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5천만 원 내놔. 그리고 지금부터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천만 원씩 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은행이야 뭐야? 여기서 알 수 있죠. 여자친구 신신이 시앙마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만 하면 돈이야 돈. 아니 보통 남자 같으면 이게 미쳤나? 욕 한 바가지를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이때 시앙마오는 또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하니까 결혼하면 이 돈 우리 돈이 되는 거니까 신신에게는 이 돈 줘도 아깝지 않다. 신신에게 주는 돈이 곧 내 돈도 될 거니까 결혼하면 신신도 태도를 바꾸겠지. 그래서 신신한테 위자료 5천만 원 매일 1천만 원씩 해서 총 2억을 줍니다. 줘요. 와, 이런 여자와 2주 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신신 시앙마오의 바람대로 변했을까? 절대 변했을 리가 없죠. 역시나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뒤 신신은 시앙마오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신신이 결혼 하루 전날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 내일 결혼한다. 잘 지내라.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신신이 발견한 겁니다. 꼬투리 딱 잡은 거예요. 아, 이거다. 우리 이혼해. 당연히 시앙마오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신은 말합니다. 뭐라고? 나랑 이혼하기 싫어? 그럼 사랑에 확신을 줘. 만약 이혼할 시 나에게 10억과 하이난에서 샀던 별장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줘. 이걸 못 써준다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난 당장 이혼할 거야. 이때가요 결혼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혼하기 싫죠? 시앙마오는 그 각서를 바로 써줍니다. 그렇게 각서까지 받아낸 신신. 재산을 어느 정도 준다는 직접 쓴 각서가 있는데 내가 이 남자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부터 별의 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틈만 나면 헤어지자 이혼을 요구합니다. 집이 작아 이혼해. 부모님한테 무슨 용돈을 이렇게 많이 줘? 아 이혼해. 심지어 당신 키가 너무 작아 이혼해. 응?
당신같이 못생기고 키 작은 남자가 어디 언감생신 나 같은 여자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나를 신처럼 받들고 살아야 돼. 라면서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이에 질려버린 시앙마오는 결국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그럼 각서대로 10억의 별장 콜? 그런데 시앙마오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하잖아요. 딱 이거 받아내고 싶어가지고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보이니까. 아니 이혼해도 그건 못 줘.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신 이번에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못 준다. 각서까지 써놓고 이렇게 나오시겠다. 우리 집안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10억과 별장 안 주면 당신 세금 탈세하는 거 내가 다 정부에 신고할 거야. 심지어 SNS에 자기 삼촌이 고위 경찰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앙마오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앙마오가 점점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이자 신신은 다시 약속을 어기면서 나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줬으니 위자료가 당연히 올라가야지. 위자료 금액으로 20억 원과 별장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시앙마오가 신신에게 돈을 많이 쓴 상태였어요. 만난 지 160일 만에 50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위자료 금액으로 20억을 줘버리면 시앙마오의 회사는 파산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앙마오는 신신한테 12억을 먼저 주고 나중에 남은 금액을 이혼한 뒤에 이혼하고 60일 뒤에 주겠다고 합의합니다. 이혼하고 60일 뒤에 주겠다? 안 주면? 내가 뭘 믿고 기다려? 60일 뒤에도 안 주면 매일 600만원씩 추가 금액 주는 걸로 합의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다 얘기하고 조건을 걸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시앙마오가 다 오케이를 한다는 겁니다. 시앙마오는요 신신한테 완전히 질려버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신신한테 다 이체 송금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망까지 모두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몇 달에 몇십억씩 벌던 부자에서 이제 부모님께 용돈 생활비도 못 드리는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사람이 정상까지 갔다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 마음을 회복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해요. 더구나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뒤통수 배신을 당했기에 더욱더 그 상처는 컸겠죠. 시앙마오는 절망을 한 나머지 자기는 신신 때문에 죽는 거라며 SNS에 유서를 남기고 새벽 5시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불과 신신이라는 여자를 만난 지 160일 만에, 결혼한 지 불과 41일 만에, 똑똑하고 집안의 자랑이었던 시앙마오를 잃은 가족들은 이 신신이 시앙마오를 죽였다며 신신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신신은 뻔뻔했습니다. 되려 자기가 시앙마오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자기가 때려놓고. 소송 도중 발견된 사실에 의하면 신신은 시앙마오와 만나기 전 3명의 남자와 만나면서 똑같이 돈을 뜯어내며 부를 축적한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꽃뱀이었던 거예요. 와, 참 이 사건이 여자도 미친년이지만 그걸 하란다고 그렇게 한 남자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스라이팅. 이게 은근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생각이 각인되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태의 관계 아니었을까.
이런 상태가 됐네 싶으니까 신신도 더 당당하게 뭐만 하면 돈을 요구하고 했겠죠. 너는 이제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돈 달라고 하면 줘야지. 뭐 어떡해. 진짜 사람이 겉만 봐서 모른다고. 옆에 사진 보시면 와, 이 여자가 진짜 그런 여자야? 싶은데 와, 역시 사람 속은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재판 결과는 나온 게 없다는데 악마에게 먹혀버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뭐만 하면 돈 달라고. 내가 은행이냐? 그래서 오늘은 돈도 고른 한 여자가 끝내 한 남자를 스스로 죽게 만든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